먹어, 채. 종일 굶고 이렇게 막 퍼놓으면 어떡해. 맛있어서 그래, 아빠. 아이고, 자, 야. 물이라도 마셔가면서 먹어. 어? 그러다가 탈라면 큰일 나. 자. 상전 났다, 상전 났어. 내가 딸을 안 낳게 망정이지 내 딸이 저러고 앉아있으면 난 돌아버리네. 그말 나온 김에 자기야, 우리도 딸 하나 낳자. 뭐? 호준이 벌써 6살이잖아. 더 늦기 전에. 응? 엄마 동생! 됐거든? 너는 얼른 들어가서 영어 들어. 응? 엄마 동생! 응? 동생! 응? 동생! 영어 다 듣기 전까지는 오늘 밤에 못 자. 어여 들어가서 영어 들으세요. 동생이긴 한데 영어 들을래. 아 정말! 아이 그러지 말고 자기야. 호준이 닮은 귀여운 애기로다가 시끄러! 이 좁아떠든 집에서 무슨 둘째는 둘째? 나올 수 있을 때 나와라. 뭐?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라고. 밥 먹더니 살만해? 언니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해. 글쎄 무조건 감사하고 나오라니까. 남은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라고. 야! 너는 손바닥에서 그 반지나 빼! 여보. 네 언니 말만 따나 엄마 아주 돌아버리겠어. 네 손가락만 봐도 속 뒤집어져 돌아가시겠다고. 열통 터져서 환장하겠다고 그 이 집애야. 보지 마. 안 보면 되잖아.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. 반지 두 개가 쌍으로 엄마 눈으로 홀벌 호비 파는데 어떻게 안 봐. 진정해 여보. 당장 그 반지 빼. 싫어. 이 반지 주인 손에 다시 끼울 때까지 나 절대 안 뺄 거야. 저게 내가 저런 기집애를 30년 가까이 키운 거야? 아하 참 진정하라니까. 아니 지도 아직 속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. 당신도 똑같아. 저런 기집애를 뭘 싸고 돌아. 아이 진짜.